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안녕하세요. 궁금하세요? 코오롱 플라스틱 7380분의 10%입니다. 7835이면 매수가가 좋네요. 근데 매수가가, 이거 그냥 네. 9000원 넘어까지 가져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상담 끝내도 될까요? 예, 아니요. 그리고 이걸 제가 네. 5%씩 나눠가 두 번에서 샀거든요. 네. 근데 두 번에 더 나눠가지고 더 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상담 끝내도 될까요? 아니, 멘토님. 장난치는 게 5%씩 아니고, 5%, 좋은 거고, 5%씩 지금 제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5%씩 5%씩 제가 이야기할게요. 예. 지금 시청자님은요, 잘 사놓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샀는데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코오롱 아니, 플라스틱이라는 이 가격을 지금 7,800원, 7,380원 여기 사놓았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이 부러워할 거예요. 와, 어떻게 저기 샀지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 뭐 마찬가지로 2만 원에 산 사람이나 17,000원 산 사람, 15,000원 산 사람들은 전부 다 부러워하고 있을 겁니다. 와, 싸게 잘 샀다. 나는 물려 있는데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남에게는 굉장히 좋은 가격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아까 7,800원이라고 했나요? 7380원. 7,380원. 아니, 잘 사놔놓고는 지금 여기서 조금 안 간다고, 조금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지금 아니요, 괴로워가지고, 멘토님. 이제 올라갈까요? 괜찮나요? 확인을 받고 싶어 아니요,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 멘토님. 말 끊지 제가 마시고 멘토님한테 들어보세요. 물어보는 거는 그게 제가 아닙니다. 이야기할게요.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무슨 예. 이야기인지 압니다. 그왜 이야기가 나오게 됐냐면은, 제가 왜 말을 끊냐면은, 만약에 그런 게 아니었으면 확인을 받을 필요 없어요. 지금 전략 좋고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 이제 그 상담 그만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략 좋잖아요. 5%씩 비중 더 늘려간다. 너무 베스트입니다. 9,000원까지 가져간다. 베스트라고요. 근데 더 이상 무슨 의견이 필요하고 무슨 대화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예, 그게 왜 알았습니다. 그러냐면은 지금 시청자님이 왜 거기서 못 끝내냐면은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맞나? 아닌가? 맞나? 아닌가? 아, 저 사람이 맞다 하면 내가 그래도 좀 의지가 생길 것 같은데 믿음이 갈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물론 멘토들을 의지하고 전문가를 의지하고 하는 건참 좋고 감사한 일인데요. 돈을 투자하시는 건 시청자님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 감사한 예. 일입니다만은 저는 시청자님이 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아, 예,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 너무 알았습니다. 잘 샀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예,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고맙습니다. 요거는 그냥 들고 가시면 되고요. 전화는 조금 끊어보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좀더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만원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코오롱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이 기업을 잘 보시면은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기업이라는 거죠. 성장이 나가고 있죠. 근데 주가는 어떻죠? 과거에 한때 이렇게 코로나 때 급등 나왔던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는 기업이 된 거예요. 그럼 이런 기업들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돈잘 버는데 밑으로 내려와 있다는 것은요. 재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올라갈 때 수익을 내면 되는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방금 1부에서도 제가 상담할 때 역배열인 투자를 왜 하면 안 됩니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자꾸 좋다는 것만 사고 해야 된다는 것만 하고 정배열 사야 된다. 정배열 초입을 사라. 정배열을 사라. 5일선 타고 가고 3일선 타고 가고 급등 나온 거 거래량 실린 거 뉴스가 좋은 거 사라. 기업이 좋고 이런 것만 사라라는 것만 보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매매를 했는데 돈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세상에 돈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러면 그게 잘못된 투자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되면은 제가 마음껏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정배열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할 텐데, 그렇게 해서 돈번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 투자라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께 역배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사면 되고, 가져만 가면 된다라고 하냐면요. 이런 걸 가져가는 게 어려운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 말고는 전부 다 이런 거 하지 마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음봉매매 전문가일 겁니다, 제가. 저 말고는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매매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떨어져서 가져가는 것 자체를요, 응원해 주시는 사람도 없고, 가져가는데 전혀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아무도 없어요. 이런 거 사지 말아야 할 겁니다. 아마 팔아라 할 겁니다. 손절하라 할 겁니다. 아마. 딴데 상담 한번 해보세요. 제가 확신할게요. 이거 손절하라 할 겁니다. 이런 거왜 샀습니까? 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과 완전 다른 매매를 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흔들리지 않는 배짱과 뚝심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매매를 못하는 이유가 하나가 배짱이 부족하고 뚝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강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사서 가져가겠다? 흔들리지 마세요. 가져가야 됩니다. 언제요? 남들이 이거 좋다고 비싸게 살 때까지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싸게 사놨으니까 너희들은 내가 인내를 하고 참아왔으니 내가 인내받고 고통받았던 그 시간만큼 보상해도 비싸게 사라 너희는. 만 원에 사라 하고 기다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투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점 투자하시는 거 지금 점점 변하고 있는 거 너무 좋습니다. 보기 좋아요. 이렇게 싸게 사서 전화 온 거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려면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 추가 매수는 내려갈수록 무겁게. 그래서 전략 너무 좋잖아요. 9천 원까지 봐도 됩니까? 되죠. 밑으로 내려갈 때 5%씩 비중 더 늘려도 됩니까? 되죠. 완벽한 투자라고 계시는데 이제는 부족한 거는 배짱과 뚝심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인한 마음을 갖고 가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투자하시면은 종목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종목 발굴 안 해도 돼요. 그 투자 방식이면은 모든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